안녕 친구들, 꼬마 엘리예요. 오늘의 이야기는 왼손이랑 오른손은 단짝이래요 입니다. 오른손과 왼손은 사이좋은 단짝 친구예요. 꼭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겼거든요. 그런데 어느 날 왼손이 반지를 자랑하며 말했어요. 이것 봐라, 캐리가 끼워졌어. 나 예쁘지? 오른손은 질투가 났어요. 반지를 끼는 왼손이 혼자서만 반짝반짝 예뻐 보였거든요. 흥, 난 반지 필요 없어. 난 글씨도 쓰고 젓가락질도 해야 하잖아. 반지는 하는 일 없는 네가 껴야지. 뭐? 내가 하는 일이 없다고?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? 맞잖아, 글씨 쓰기도 젓가락질도 다 내가 하는걸? 그럼 어디 나 없이 혼자서 잘해봐. 내가 아쉬운 줄 알고? 원래 혼자서도 잘하네요. 왼손은 너무 화가 나서 붕대 안으로 숨어버렸어요. 그때 캐리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. 캐리야, 장난감을 다 가지고 놀았으면 치워야지. 네, 엄마. 오른손은 자신만만하게 나섰어요. 장난감 치우는 것쯤이야 식은죽 먹기거든요. 이 정도는 혼자서도 충분하지. 영차. 오른손은 바닥에 있던 공을 들어 상자에 담았어요. 역시 혼자서도 거뜬했어요. 자신만만해진 오른손이 이번에는 커다란 상자를 들었어요. 상자가 너무 커서 혼자서는 들 수 없어. 엄마 도와주세요. 한 손으로는 못하겠어요. 결국 엄마가 와서 상자를 들어주었어요. 세수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. 한 손으로만 씻으려니 시간이 두 배나 걸렸거든요. 엄마 도와주세요. 한 손으로는 못하겠어요. 또다시 엄마가 와서 캐리를 씻겨주었어요. 캐리는 고마운 마음을 담아 엄마를 안아주었어요. 그런데 오른손만으로는 포옹이 반밖에 안 되지 뭐예요? 오른손은 점점 지쳐갔답니다. 왼손아, 미안해. 그동안 네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. 날 용서해 줄래? 나도 미안해.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로웠어. 우리 다시는 싸우지 말자. 왼손과 오른손은 신나서 손뼉을 짝짝짝 쳤어요. 손뼉을 치는 것도 두 손이 함께여야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. 서로의 소중함을 깨달은 오른손과 왼손은 다시 호흡이 착착 맞는 단짝이 되었답니다. 우리 친구들, 오늘 이야기는 어땠나요? 그럼 엘리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. 안녕!